안녕하세요. 이령 언니 트레킹 TV로. 아, 오늘은 어디를 왔냐? 밤새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트레킹 못해요. 그래서 먹방 하러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 인천시 서구 성남동에 1층은 함흥냉면, 2층에 오리 나들이라고 있는데 여기 능이 오리 백숙이 그렇게 기똥하게 자란다고 해가지고 오리 먹으러 왔어요. 우리 한번 먹방 찍으러 가봐요. 알았죠? 출발! 갈비 전문점 함흥냉면 성남동 지점입니다요잉. 네, 2층에는 또 오리나들이와 추어탕 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고, 가게가 엄청 넓어요. 아, 고급져요. 네, 2층 오리나들이로 들어왔어요. 아, 이게 지금 시간 타이머가 조절되는 자동으로 밥 짓는 솥단지네.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지금 이쪽도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요. 들어가 보겠어요. 13가지 한약재로 구하온 무, 옹이, 능이, 오리백숙 배고픕니다. 아우, 여기 이거 지금 추어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사진상에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 여기 이 집의 그 매니저분 되신다고 하십니다. 13가지 한약재가 들어간 오리, 능이, 백숙. 아우, 아주 그냥 이거 뽀다구가 끝내줘요. 아유, 맛있겠죠? 인천시 맛집 성남 함흥냉면 전문점 배고픕니다잉. 아유, 여기 밑반찬들이 아주 그냥 끝내줘요. 아유, 이거 부추를 살짝 걷어내니까 그 약재를 뒤집었으면 고장기가 지금 나왔어요. 아유, 이거 오리 다리, 아유, 아주 이거 끝내줘요. 이거 한 다리만 잡수시면 아주 몸보신 되겠죠. 아유, 오리 다리 튼실하고 이거 뭐 엄청나네. 아유, 아이고, 능이와 삼의 아주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이요. 아, 요거는 미꾸라지 튀김이 되겠습니다, 요잉. 아이고, 이거 서비스로 주시네. 아이고, 이거 나름대로 알차요. 아유, 튀김은 뭐 손가락으로 직접 찍어 드셔야 맛있는 거 알죠? 쌀죽 투하 시간이 돌아왔어요. 한번 들어가 보셔야죠. 아유, 죽이 죽이네요. 아유, 지금 이거 옆장 테이블은 이거 오리 구이 지금 드시고 계셔요. 아유, 이것도 엄청 맛나 보이네. 오리 나들이 솥밥 추어탕 먹었습니다. 우리 2층에 함흥냉면 사장님 인터뷰 들어가보세요. 큐! 아, 예. 저희 일영 언니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만두를 푸짐한 걸로 골라서 특별하게 한 접시 대접하겠습니다. 꼭 보시고 오십시오.